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보통 조그만 제품들을 만들던 회사예요. 이제 뉴에이지라고 되게 조그맣고 귀여운, 대신에 퀄리티는 좋은 그런 제품들을 만들던 트랜스포머 3사 회사 뉴에이지에서 나온 무비 시리즈 제품이고요. 얘네가 이제 무비 시리즈를 계속 내줄 건가 봐요. 아무튼 맨날 조그만 제품들만 보다가 이렇게 무비 시리즈 사운드 웨이브 제품을 출시를 해줬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오바오 직구로 구매를 했고요. 예약가 포함해서 약 639위안, 하나로 약 10만 8천원 정도 오늘 기준으로 찍히고요. 이제 배대지 비용 한 7,600원 해가지고 약 11만 5천원, 그래서 한 12만원이 좀 안되게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레비지랑 레이저비크 아마 동봉되어 있는 제품으로 예약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상자 사이즈는 되게 작습니다. 박스 앞에는 저렇게 사운드웨이브 얼굴이랑 한자 대문짝하게 들어가 있고, 되게 네온 사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품명이나 뭐 저런 걸 적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를 한번 개봉하겠습니다. 일단 박스가 되게 작기 때문에 아마 비클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열어주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어우, 비클 되게 깔끔하네요. 벤츠 차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설명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저 비크랑 이렇게 총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아마 레비지겠죠? 역시 이렇게 레비지. 레비지가 들어가 있고, 뭐 레이저 비크가 둘 다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자에는 레비지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예, 이렇게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주시면 이제 벤츠 차량 비클 모드로 들어가 있는 뉴에이지 사운드 웨이브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비클 자체는 단차 하나도 없이 되게 깔끔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던 상태고요. 동봉되어 있는 이 레비지, 이게 무비에서도 레비지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이렇게 꼬리 잘 들어가 있고, 여기 관절 들어가 있고요. 여기 끝에도 이렇게 관절 들어가 있고, 여기 꼬리 끝에도 한 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관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골반 쪽에서 이런 식으로 볼관절 들어가 있고, 여기 허리춤에서 이렇게 볼관절 들어가 있고요. 여기 머리도 이런 식으로 목에서도 돌아가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입도 이렇게 살짝 벌려줄 수 있고요. 이렇게 외눈박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뭐 까진 듯한 효과? 뭐가 튄 효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퀄리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팔도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접어줄 수 있는 관절도 들어가 있고, 여기 뭐 볼관절 자유자재로 되어 있고요. 뒷다리도 이렇게 아예 360도 돌리고, 이렇게 뭐 관절 꺾어줄 수 있고, 뭐 이런 관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비지인지 레이저비크인지 껴줄 수 있는 이런 총 양쪽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저비크, 이것도 무비에서 레이저비크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그 중국인? 한국인? 그분을 쫓아다니던 그 새, 아직도 기억나네요. 해서 이 친구도 이렇게 꼬리 뒤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관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도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 조금 펴줄 수도 있고요. 날개도 이렇게 펄럭펄럭 해줄 수 있는 그런 관절 존재를 합니다. 머리도 이렇게 목 돌릴 수 있고, 여기 얼굴 있는 쪽에서 목에서도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줄 수 있고요. 다리도 이렇게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발목 쪽에서도 이렇게 돌아가네요.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요놈들이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되게 막 사출생 느낌으로 막 되게 싸구려틱하게 내주지도 않았고, 좀 뭐 가지고 놀기 좋게끔 내준 것 같습니다. 뾰족한 부분들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이제 자녀분들 두신 분들은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런 총, 앞에 이렇게 도색도 깔끔하게 잘 해줬고, 총 잘생겼네요. 살짝 기계적인 느낌도 나게끔 총은 잘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에이지 사운드 웨이브, 비클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제가 무비 베스트 사운드 웨이브가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차체가 낮은, 그리고 앞쪽이 조금 더 긴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회색 도색 정말 잘 내줬고요.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휠 잘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같이 돌아요, 바퀴랑. 원래 안쪽에 설치를 해줘서 바퀴만 따로 돌고 휠만 따로 돌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같이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뒤에 후미등은 조금 여자분들 이제 립스틱색, 루즈색 같은 선분홍색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한 빨간색이 아니라. 그리고 뒤에는 벤츠 로고가 없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벤츠 로고 잘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표현도 잘 해줬고요. 썬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무비 베스트가 거의 검은색이라면. 그리고 배면 부위는 이런 식으로 잘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녹슨 효과 같은 거, 조금 웨더링 효과 같은 거 준 것 같아요. 차량 길이 같은 경우에는 약 17cm 되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197g으로 그렇게 많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뉴에이지 사운드웨이브,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무비베스트 사운드웨이브입니다. 정품과 가품의 차이인데 뭐 이렇게만 보면 가품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뭐 앞에 단차 수준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유리창 썬텐 같은 게 조금 무비베스트 쪽이 좀 더 진하고요. 앞에 전조등은 오히려 무비베스트가 더 검은색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옆모습도 좀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뉴에이지 사운드웨이브가 조금 더 차체가 낮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후미등, 후미등 쪽은 저는 무비베스트 이 빨간색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조금 뭐 립글루즈 같은 색이라서. 그리고 아무래도 정품이다 보니까 뒤에까지 신경을 써준 퀄리티 벤치마크도 있고, 가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만 벤치마크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배면 부위, 뭐 깔끔하게 정리된 거는 둘이 비슷하네요. 그리고 뭐 위에서 보시면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윙도우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운드웨이브는 안에 좌석까지는 재현을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윙도우 열어줄 수 있고, 안쪽이 깔끔한 건 무비베스트 사운드웨이브가 좀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안에 뭐가 이렇게 차곡차곡 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무비베스트 사운드웨이브와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역시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는 진짜 정말 잘 나와준 제품인 것 같아요. 진짜 멋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뉴에이지 사운드웨이브의 비클에서 로봇으로 넘어가는 영상입니다. 뭐 무비베스트 사운드웨이브는 여기가 대충 이렇게 가겠다라는 좀 느낌이 있는데, 설계 자체는 진짜 잘해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비클이 됐을 때 단차 하나 없이 바퀴 다 잘 굴러가게끔 만들어준 그런 설계에는 진짜 칭찬을 주고 싶습니다. 비클 멋있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윙도어 열어줄 건데요. 이제 여기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손톱 넣어서 윙도어 열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살짝 빼가지고 열어줘도 됩니다. 여기 살짝 눌러서 여기 조인트 살짝 빼서 이렇게 윙도어 열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밑에 부품 이렇게 살짝 빼줄게요. 여기도 동일하게 조인트 살짝 빼주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살짝 열어서 이렇게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운데 반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것까지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이제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를 빼줘야 됩니다. 이쪽 뒤쪽에도 조인트가 껴져 있고, 여기 바깥쪽 사이드 쪽에도 조인트가 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면서 이렇게 빼준 다음에 여기 조인트 하나 껴져 있는 거 딱 빼서 위로 올려주면 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뒤에 먼저 이렇게 끝에 있는 조인트 여기 빼주고 한번 올려주는데, 여기 끝에 안쪽에 조인트가 하나 더 껴져 있어요. 그거 빼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이 조인트가 되게 조금 세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윙도어 여기 옆으로 살짝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살짝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로 다리 먼저 진행해 줄 건데, 여기 지금 고정시키고 있는 이 조인트를 먼저 이렇게 빼줘야 돼요. 끝까지 빼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바닥 지지대가 되는 부분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넘겨줄 거예요. 이 부품을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넘길 수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부품 넘겨서 여기 부품은 이렇게 안 걸리게 조심해 주면서 이렇게 넘겨주면서 이 부품을 안쪽으로 여기 힌지 이용해서 빼주면 됩니다. 넘겨줄 때 여기 뒤에 트렁크 있는 부분 조금 부품 조심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 쭉 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가 이렇게 끝까지 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런 느낌으로. 이게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에서 한 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조금 이렇게 펴주면서 여기 돌려서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닫아주고요. 허벅지 부품이 되는 부위예요. 이렇게 해줬으면 여기 뒷 창문 이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와 줍니다. 요런 느낌으로 딱 안착되게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볼 조인트 있는 쪽 이용해서 이렇게 닫아주고요. 발바닥 있는 부분은 요런 식으로 닫혀 있었을 거예요. 이거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면 들리거든요. 해서 돌려서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딱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지탱할 수 있게 쫙 펴주고요. 뭐 이렇게 쫙 펴줘도 되고 살짝 위로 올린 상태로 이렇게 지탱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뒤로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여기서 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부분 살짝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서 안쪽에 있는 요거 끝까지 밀어 넣어 주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접고 끝에서 여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 안쪽으로 꾹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은 앞에 이 후미등이 나오게끔 앞으로 돌려주고요. 이렇게 하면 다리 한쪽이 끝나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다리 있는 부품 여기 안쪽에 요 조인트 이렇게 빼준 거 그리고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넘겨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바퀴 있는 부분 여기 부품 조심하고 해서 바깥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무릎 쭉 펴주고요. 요렇게 이렇게 펴준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 끝까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트렁크 있던 부분은 이렇게 뒤로 가게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뒷 유리창 가지고 와줄 거고요. 쭉 안착시켜 주고요. 여기 이렇게 살짝 빠지게 한 다음에 돌려서 여기 조인트 맞게끔 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유리창 쪽 안착될 수 있게끔 이렇게 안착시켜 주면 되는데 고정 부위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품 살짝 돌려주고 한 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 있는 쪽은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서 부품 안착될 수 있게 접어주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뒷발바닥 이렇게 펴줘서 조금 더 고정될 수 있게 해주고 여기 반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꾹 부품 눌러주고 접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맞게끔 꾹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바퀴 돌려주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다리 부품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앞쪽에 있는 부품 앞쪽으로 밀어줄 거고요. 사운드 웨이브의 부품, 앞가슴 부품이 되는 부분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가 살짝 껴져 있어요. 그거 살짝 이렇게 떼주고요. 살짝 들어 올려서 여기를 한 바퀴 돌려줄 수 있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해서 앞가슴 쪽이 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타이어 있는 부품 여기 위에 펜다 있는 쪽을 이렇게 빼서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서 요런 느낌 나게끔 살짝 돌려주고요. 이렇게 여기도 조인트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나게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가운데 껴져 있는 거 빼고 여기도 빼고 팔을 조금 내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겹쳐있던 팔 이렇게 살짝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짝 바깥쪽으로 빼주면 되고요. 이 상태로 이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힌지들 방향 보면서 접어주다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접고 방향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롬 처리되어 있는 이 엔진 같은 부분 여기 뒤에 조인트 맞게끔 딱 껴주고요. 이렇게 쭉 더 내리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 요거랑 맞게끔 딱 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내릴 거예요. 여기 사이에 있는 부분 조심해주면서 이렇게 살짝 내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부품 올리고 여기 유리창에 달려있는 이 조인트 부분이랑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요 부분 이거랑 이제 껴줄 건데 이렇게 살짝 힌지 이용해서 내리면서 탁 껴주면 됩니다. 안착시킬 수 있게 이렇게 꾹 눌러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타이어 피하고 팔 살짝 내려주면서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조인트랑 맞게끔 이렇게 꾹 껴주면 돼요. 뭐 고정성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뭐 너무 꽉 안 껴줘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고정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앞에 부품 이런 거 조심해주고 그럼 얼굴이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관절 이용해서 앞쪽으로 좀 딱 두 클릭 정도 가져와 주고 여기도 팔 두 클릭 정도 이렇게 가져와 주고요. 여기 닫아주고
팔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로,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돌려서 엄지 이렇게 볼관절 이용해서 가지고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엄지가 조금 기네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닫고 여기 팔은 돌려서 엄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서 팔 살짝 자연스럽게 접어주고요. 이렇게까지 해줬으면은 여기 뒤에 있는 부품 타이어는 요런 느낌으로 여기도 이렇게 돌려서 요런 식으로 타이어 살짝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해 주셔도 되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올리면서 여기 부품 접어 주고요. 이렇게 여기도 올리면서 접고 요렇게 해준 다음에 조금 미비된 거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로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어깨 안쪽에 있는 요 부품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면 되고요.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빼서 변신을 완성시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설명서도 조금 불친절한 것 같고, 이게 변신이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설명서도 한번 다시 잘 보시고 다른 영상 리뷰들도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서 완벽한 로봇 모드 완성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거 잘 정리해 주시고 하시면은 이제 뉴에이지 사운드웨이브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로봇 모드는 진짜 좀 극중에 나오는 사운드웨이브와 비슷하게 잘 생겼는데 비율이 조금 애매해요. 허리가 없는 건지 다리가 짧은 건지 팔이 긴 건지 아니면 어깨가 너무 넓은 건지, 어깨는 뭐 무비베스트 사운드웨이브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뭐 그것까진 괜찮은데요. 멋있는데 뭔가 애매한 비율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처럼 일부러 그렇게 더 안 좋게 보이게 찍힌 사진보다는 조금 봐줄만 해요. 그래도 뭐 변형이 된다는 점에서는 완벽한 장난감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로봇 모드일 때 이렇게 총 안에 있는 조인트 군형 두 개 맞게 껴주면은 이렇게 총도 장착이 가능하고요. 총이 뭔가 멋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로봇 모드 얼굴 개성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빨간색 눈알 도색되어 있는데 그늘 때문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벤츠마크, 트레이드마크죠.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이런 다른 로봇적인 부품에는 이런 녹슨 효과 같은 웨더링 효과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팔에 달려있는 이런 크롬, 이런 크롬 부품 같은 것도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잘 도색되어 있고, 안에는 살짝 이렇게 녹슨 효과처럼 좀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나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발바닥도 이렇게, 그리고 뭐 등 뒤에는 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무비베스트 사운드웨이브 보다는 조금 더 등짐 정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전선 같은 것도 잘 표현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녹슨 효과, 그리고 이렇게 크롬 비슷한 부품 들어가 있고요. 합금은 아직까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품들이 조금 덜렁거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로봇 모드 시에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옆에도 이런 크롬 효과 비슷한 부품들도 달려 있고, 얼굴을 이렇게 빼줘야 조금 목이 길어지네요. 해서 조금 더 사운드 웨이브스럽게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목 이렇게 안쪽으로 넣었다가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이러니까 진짜 이상하네요. 이렇게 좀 빼줄 수 있고,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옆으로도 살짝 뭐 앞으로 이렇게 숙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끝까지 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고정 부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뭐 역동적인 포징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팔꿈치 쪽에서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뚝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갈 수 있는데 부품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그리고 살짝씩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렸다가 올리고요. 이렇게 다시 돌렸다가 올리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조금 돌아가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지 끝에도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전지가동입니다.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접어줄 수 있고 주먹 쥐어줄 수 있고요. 근데 엄지손가락이 조금 길어요. 그래도 주먹 쥐면은 멋있습니다.
아,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 뭐 걸리는 부품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 조심해 주셔야 되고 360도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발은 앞으로 쭉 뻗어줄 수 있고요. 뒤로도 이렇게 쭉 뻗어줄 수 있고 그리고 다리도 이 부품만 조심해주면 옆으로 이렇게 좀 뻗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살짝씩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라쳇 관절이 하나도 없어요. 12만원 정도 되는 제품에 라쳇은 없는데 관절 자체는 조금 다 뻑뻑한 편입니다. 그리고 무릎도 여기 위에서 이렇게 굽혀줄 수 있는데 뭐 많이 굽혀지지는 않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도 가동은 돼요. 근데 가동이 뭐 요런 느낌으로 저쪽에 있는 골관절 요걸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뭐 발가락 가동이 따로 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여기 앞에 조금 더 뾰족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안쪽으로 변신 기믹 때문에 접어줄 수 있고요. 일단 발 가동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레비지랑 레이저비크랑 같이 세워두는 용도? 그만큼 도형 자체는 멋있게 잘 나왔어요. 비율이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 도형은 진짜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사운드 웨이브스럽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멋있긴 멋있어요. 멋있는데 애매해요. 좀 그런 느낌? 팔이 좀 기네요. 허리도 없고 애매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약 17.5cm 여기 뿔까지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비베스트 사운드 웨이브의 크기 비교입니다. 무비베스트 사운드 웨이브를 이제 조금 보낼까 했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뉴에이지 진짜 조금 애매해요. 비율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재즈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재즈보다 살짝 큰 정도예요. 그리고 이거는 몸통을 날려버렸던 마스터피스 범블비와 크기가 동일한 레전더리 토이즈 범블비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제가 뉴에이지 회사의 제품은 처음인데 일단 나쁘지 않았어요. 뭐 플라스틱 재질이나 뭐 이런 변형 시퀀스는 나쁘지 않았고요. 진짜 잘 나오긴 잘 나왔거든요. 근데 뭔가가 애매해요. 비율이 애매할 수도 있고 보증이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비베스트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비베스트 사운드웨이브도 없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사운드웨이브 제품 좀 멋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레비지랑 레이저비크 넣어주고 이런 멋있는 총도 넣어주고 그리고 일단 비클 자체가 뭐 단차 하나 없이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애매해요. 애매한 제품인데 멋있어요 또. 여기까지가 뉴에이지 사운드웨이브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